안녕하세요. 꽃대신의 유화정 무당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가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진짜 거의 안 남았을 아쉽다, 아쉬워. 거예요. 또한살 먹는 거야? 내년에 이제 기해년이잖아요. 돼지의 해. 근데 이제 내년에 진짜 이분들은 그래도 진짜 그냥 누워만 있어도 진짜 잘 된다.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누워만 있어도 잘 된다.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운기가 꽉 차게 뭐잘 돼, 잘 들어와 있는, 네, 그런 띠들이 좀 어떤 띠가 있을까요? 아, 무술년에 너무 안 풀리고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네, 또 삼재가 있는 사람들은 안 풀렸죠. 그렇죠. 아무래도 삼재는 삼재더라고. 들어올 때안 치면 나갈 때 치고. 병마도 따르고, 사업도 망하고, 또 희한하게 사기도 맞고, 삼재가 되니까 교통사고도 유독히 잘 나고, 뭐, 등등. 근데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디테일한 점사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안 풀리는 띠들이 있지. 그랬던 띠들이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인호술이잖아. 개띠, 말띠, 범띠였잖아. 근데 범띠들이 악삼재였어. 정말. 응? 10명이면은 9명이 거진 그랬을 거야. 근데 내년에는 범띠들이 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양띠. 양띠들이 조금 순발력이 좀 있게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봐요. 내년에는 문서운이 크게 들죠. 그리고 토끼띠들. 토끼띠. 토끼띠들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문서운은 직장의 변동들은 많았을 거야. 그랬는데, 내년에는 좀 금전의 운들이 많이 들이치고 명예운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토끼띠들이. 또, 쥐띠들. 쥐띠들이 많이 안 풀렸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쥐띠들이 병마도 많이 따랐어. 많이 아프고, 또 가정으로도 풍파가 많았어. 근데, 대체적으로 쥐띠들이 조금 힘을 못 바쳤거든. 근데, 좀 올라갈 수가 있죠. 내년에는. 그래서 좀 일들을 포괄적으로 좀 자신 있게 덤벼봤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안 돼요. 좀 되는 사람 좀 우리 집좀 왔으면 좋겠어. 맨날 안 된대, 아주. 너도 안 돼, 나도 안 돼, 아주. 안 되다가 반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자신 좀 가지세요. 기해년에는, 자신 좀탁 가져갖고, 내가 계획을 정말 잘 짜서, 좀 그동안에 맡겼던 것들을 조금 잘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범띠 그리고 양띠 또, 그리고 쥐띠, 토끼띠, 토끼띠, 쥐띠. 쥐띠, 네. 또, 저기, 이렇게. 돼지띠들도 좋아요. 돼지띠들도. 이게 복돼지잖아. 그래서, 돼지띠들이 또 활력이 조금 있고, 내년에는 조금, 돼지띠들은 그 대신 조금 병마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띠들이 금전운은 올해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띠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생일달 1월 2시 뭐 우리가 이제 또 시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나 같은 경우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다 일일이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띠들은 토끼띠 이런 사람들은 문서의 운이 문서가 크게 뭐 우리가 문서라고 그러면 집만 사는 게 문서가 아니야. 뭐 우리 박 대표님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치? 마누라를 얻었으니까 그것도 문서야. 마누라는 남편을 얻었으니까 기둥을 얻었으니까 문서야. 차도 문서야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문서야. 그러니까 문서 운들이 많지요. 이런 분들은 문서 운이 많고 또 우리 이렇게 범띠나 쥐띠들은 금전으로 무척이나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풀려요. 응? 막 대운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좀 이제 활력이 생겨.
그러니까 조금 범띠들도 조금 활력이 생기니까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예, 좀 너무 무너지지 말고 좀 자신감을 좀 갖고 기해년에는 파이팅 좀 해서 돈들도 많이 벌고 좀 모든 일에 술술이 잘 풀려서 물 풀리고 실 풀리고 억수장마 비법 듯이 많은 재수들 가져가세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